제가 몇년 전에 명상을 조금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할 때만 뿐이고 하고 나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 명상을 또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도 보니까 할 때뿐이고 큰뭐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시 일상에 복귀하고 나면 또 그냥 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참 일시적이고 큰 도움이 안 되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차라리 왜 내가 그런지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몇년 동안 계속 책을 봤습니다. 또뭐 스님이 되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 제 가까이에 또 제가 사는 집에 모셔둔 또그 스님도 계신데 사실 스님도 계신데 보면은 또 세상 일에는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세상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또 그럼에도 관심이 없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불교를 주변에 추천해서 좀 관심 갖고 불교 책도 읽고 명상도 조금 했었는데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다가 이제 몇 년이 됐는데 다시 또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명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보긴 했는데 아직도 저는 이 명상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괴로움이나 다양한 감정들을 알아채는 거 외에는 큰 도움이 되겠나? 라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사띠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 사띠라는 거를 보통 이제 알아차입으로 많이 뭐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번역이고, 그 사띠가 삼마사띠라고 하는 게 원래 뭐냐 하면, 사띠의 원래 원어가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사띠를 개발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잊지 않음, 불망, 그거를 개발하는 건데, 보통 이제 명상을 한다고 하면, 보통 명상센터 와서 한 며칠 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당연히 원래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고 평소대로 사는 의식이 그대로 있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계속 이제 어떤 일상 속에서도 내가 지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이제 일종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걸안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기억해내는 것도 있지만 요즘 현대과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기억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운동선수들이 이제 몸에 완전히 익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기억해서 하는 그런 기억은 이제 서술 기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완전히 익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암묵 기억이라 그러거든요. 비서술 기억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지혜롭게 쓰고, 그러니까 번뇌나 집착이나 화가 아니라 정말 지혜가 작용하고 자비심이 작용하는 이런 마음을 평소에 계속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런 마음이 작동하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막 좋은 거에 달라붙고 싫어하는 거에 화내고 이건 이미 너무나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한두 번 내가 마음을 다르게 쓴다고 해서 확 바뀌지 않거든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거듭거듭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집착과 화로 반응하던 마음은 점점 이제 작동이 잘안 되는 상태가 되고 지혜나 자비로만 작동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습관이 돼버리는 단계가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띠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음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이틀 왔다 가서 뭐 내가 그 있을 동안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실제 또 현실로 돌아가면 다 똑같거든요. 우리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데 미얀마 있을 때막 수행이 되게 잘 되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막 이 삼매도 막 얘가 막 빛도 뜨고 이랬던데 인천공항이 내리면 다 없어진다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건그 조건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 외적인 조건이. 자기 마음의 힘은 아직까지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된 상태가 아닌 건 거죠. 이런 센터에 와도 마찬가지로 세속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잖아요, 수행하기에. 그러니까 막 뭔가 좀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이제 뭐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느낌에서 느낌 관찰해라, 이런 말이 이제 대념책이 나오거든요. 그 관찰이라고 번역한 그 말이 아누빠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 아누라는 거는 계속 밑바닥에서 언더라잉이란 뜻이에요. 계속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일상적으로 일으키는 마음을 계속 팔로우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지, 어떻게 이 화를 알아차렸으면 이 화를 어떤 지혜를 써서 이 화가 놓아지고, 집착 같으면 어떤 지혜를 써서 놓아지는지, 이걸 놓아지는 경험을 계속 이게 쌓여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지혜를 어떻게 쓰는지 이 노하우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되던 것도 이제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면 딱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을 탁 지혜를 써서 그냥 놓는 힘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예 이제 안 일어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그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사띠 빠타나 그러니까 사띠라는 것이 빠타나라는 건 이제 우파타나의 사띠 플러스 우파타나의 결합은 우파타나라는 게 완전히 정착됐다. 확립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이제 훈련한 거, 그게 워낙 이제 몸에 익어져 있으니까 실제 경기에 가면 자기 생각 안 해도 몸이 그냥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평소에 계속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예 마음 상태가 그래 돼버린 상태가 되는 그게 이제 사띠가 확립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바뀌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지혜도 필요하고 그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행주사와 어느 때나 이걸 이제 우리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지혜가 작용되도록 그게 사띠 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도록 해야 이게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반짝이에요, 반짝. 잠깐 있다가 또 어떤 좀 복잡한 상경에 부딪히면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러니까 이걸 바꿔나가는 게 뭐 처음에 이제 밑바사나가 소개될 때 그냥 알아차리면 사라진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알아차려도 번뇌가,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지만 이 알아차린 번뇌가 왜 일어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지혜까지 같이 습득이 돼야 됩니다. 지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탐욕이 일어났을 때 탐욕이 일어난 걸 탐욕이라고 깨뜨려 그걸 알아차리는 것도 지혜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탐욕이 또 일어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원인이 있잖아요. 일어나는데. 그럼 이 탐욕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떤 무명 때문에 일어난지를 알고 이 무명을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버려지는 것까지 다 두루두루 이거를 터득했을 때 지혜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이게 망각되지 않고 확립되고 현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죽을까 봐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이 사람들한테 좀 뭐랄까 이래 좀 희망을 심어주고 또 이래 뭐 좀 긍정적인 마음을 주기 위해서 막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꽤 많은 노력과 또 고급 지혜이기 때문에 학습도 필요해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발견해준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에 대한 일단은 배워야 됩니다. 불교가 왜 생겼냐면 부처님이 나셔서 불교가 이루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이 어떤지 뭘 봤는지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안 보고 어떻게 알 겁니까, 그걸. 그걸 배우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배운 걸 토대로 이제 우리 삶에서 직접 적용하면서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스스로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게 바로 검증하고 이게 바로 수행이거든. 그런 게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